지금 시각이요. 12시 17분입니다. 자정을 넘겼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저기 살균 살충제 매장에 주고 그다음에 그 물을 좀 줬어요. 또 설명할 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동영상을 늦은 시간에 찍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12시가 넘은 시각에 대전 기온은 지금 17도, 18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요, 여러분. 지금 이 밭에는 물을 살짝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쪽 또한 다육이들을 물을 살짝 주었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육이들이 지금 이렇게 찌글찌글한 것 같지만, 제가 처음에 약을 이렇게 줬을 때보다 여러분 뭐냐면은 조금 펴졌지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요쪽에 지금 이제 뭐 이제 제가 확실히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하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쪽 금파트 아이들은 되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 게 있어요. 제가 작년에 엔젤 세비어를 금을 하나 죽였어요. 왜 그랬냐면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가는 시점에, 어머, 아이, 금을 그냥 크게 좀 키워봐야지. 그러고서는 빗물을 받아다가 제가 이금 있는 다육이에다가 제가 그때 빗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뭐냐면은, 저기가 있었어요. 딱 보기에도 입마름병 아니면 그딱 보기에 곰팡이성 질환이 있었어요. 입마름병하고 위에는 없었는데 그 밑에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입을 타고 가면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이제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작년에는, 이 시기, 그러니까 이 시기 전에 그 뭐가 있었냐면 그 잿빛 곰팡이가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기온 차이가 이제 조금 나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작년하고 좀 다르게 뭐냐면은 그 기온 차이가 좀덜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아 올해는 기온 차이가 덜 나서 잿빛 곰팡이가 그렇게 별로 없었고요. 작년에는 기온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이 시기 때 잿빛 곰팡이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갖고 잿빛 곰팡이가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입마름병 그런 그 곰팡이성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뭐냐면은 여러분 그 제가 빗물을 갖다가 약도 쳤었고요. 근데 뭐냐면은 그 저기를 줬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은 그 빗물을 받아다가 걔는 죽었습니다. 다른 거는 빗물 안 줘서 안 죽었고. 그래서 조심하시라고요. 기온 차이가 많이 나고 어떤 곰팡이성 질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빗물을 받아서 주지는 마세요.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탄저병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탄저병이 올 수가 있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그거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물을요, 지금 이렇게 살짝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게 한 번에 다 펴지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는 지금 이제 기온상으로 얘네들이 이제 침출 때가 됐어요. 이번 주가 보통 25도에서 15도 대전은 최고 기온 25도 사이, 최저 기온 15도 사이가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되게 이제 춤출 수 있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온이 돼가고 있어요.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약을 준 다음에 지금 물을 준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약을 주고서 3, 4일이나 4, 5일 정도 있다가 물을 살짝살짝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뭐냐면은 그 어떤 벌레 같은 거 이제 죽일 수가 있고 약에 이렇게 침투가 될수 있어서 그런 방법을 제가 쓰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갖고 그 약을 준 후에 지금 며칠 있다가 제가 이렇게 물을 살짝살짝 주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얘네들이 조금씩 펴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밭에 있는 아이들은 물을 지금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살짝살짝 커요. 안 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쪽 다리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말렸었잖아요. 그래서 말린 상태에서 물을 전혀 안준 상태에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탱탱하게 될 때까지에는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특히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말른 아이들은 물을 한세 번에서 한 다섯 번 정도 돼야 얘네들이 확 펴져요. 그거 생각하시고, 내가 한번 물을 줬는데 왜 이렇게 물이 얘네들이 안 먹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아이들이 아직, 뭐냐면은 준비가 다안 돼서 그래요. 물을 조금 조금씩 주시다가 보시면은 한번, 뭐냐면은 연속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연속적으로 만 3, 4일 계속 물을 줘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온이 지금은 막 이렇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물을 3, 4일 주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일단은 물을 좀 조심스럽게 제가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약을 줬었는데 애들이 뭐냐면 물이 그렇게 확 마르는 게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을 여러분 뭐냐면은 조금 마른 상태에서 좀 주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밤이라 좀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드려야 할것 같으네. 이쪽으로 먼저 간 다음에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들이, 뭐냐면은 지금은 좀 찌글찌글해요. 이렇게. 찌글찌글한데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작년보다 아이들이 이 매대 있는 아이들이 거의 죽은 게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지금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을 몇 개월씩 이렇게 아까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몇 개월씩 물을 주지 않은 아이들은요. 뭐냐면은 이 완전히 아이들이 그 탄력이 받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한번 물을 줘서 아이들이 확 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물을 줬을 때 아이들이 펴질 거고요. 이제 뭐냐면 기온도 마찬가지예요. 기온이 이제 지금부터 얘네들이 탄력을 많이 최고 기온 25도, 최저 기온 15도일 때 얘네들이 탄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 뭐냐면은 이제 지금부터 아이들이 이제 뭐냐면은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물을 줬는데 찌글찌글하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또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제 오랜 매니아 생활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또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조금 튼튼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밭에 있는 아이들도 보니까요, 그렇게 이제 죽는 거 많이 안 나와요. 이제는 좀 안정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제가요 정신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 여름에 너무 힘들었나 봐요. 이 더운 데서 얘네들을 지킨다고 여기에서 막 버티고 있었더니 조금 오늘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회복이 힘들더라고요. 그래, 집에서도 또 쉬어야 되는데, 또, 집에 있어도 또뭐 음식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니까, 몸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밤 12시가 넘었는데, 12시가 넘은지도 모르고 지금 약을 주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체력이 안 되니까 무조건 막 걷는 거예요. 걷고 커피 한잔 마시고 그렇게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이 시간이 간지를 몰랐네요. 에휴.
이제 농사라는 거는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적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일단은 적심이라는 걸 하면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정말 적심을 하면 아이들이 막 아가들이 막 바글바글 바글 나오고 바글바글 나오고 이렇게 막 농사가 재밌었어요. 그랬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농사가 뭐냐면은 잘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냐면은 자연적으로 이제는 농사를 지는 거를 떠나서 뭔가 좀 체계적인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게 발근제를 테스트를 했는데 그거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 그약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아이들이 제가 뿌렸던 데가 보니까 아이들이 그 뿌리 발근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약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제 좀 그러네요. 왜냐면은 적심을 하면 예전에는 뿌리가 너무 잘 나와서 그냥 바로 심어도 이렇게 애들이 성장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좀 뭔가 조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돼요. 오늘 이 밭도 지금 제가 뭐냐면은 약을 주었습니다. 이 밭도 사실은 많이 죽지는 않는데 물길이 머무는데 조금 죽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내년에 내년도 보완을 할 거고요. 지금 이쪽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탄력을 받고 있고요. 지금 여기 지금 부분에서 죽은 아이가 지금 요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요거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 나왔어요. 근데 많이 안 죽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쪽 부분이 되게 열이 많이 가해지는 부분인데, 3개 정도 죽는 게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이쪽 아이들은 오히려 작년보다 뭐냐면은 제비곰팡이, 그다음에 응애, 그다음에 입마름병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탄저병 이런 것들에 지금 보면은 응애는 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약을 친 거예요. 응애는 좀 있었는데 작년보다 심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제가 해드린 거예요. 보고서. 응애로도 여러분 뭐냐면 여름에 많이 죽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그걸 모르셔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응애로도 이 다육이들이 많이 죽는데 그걸 제가 이제 봄에 여름이 오기 전에 최소화를 시켰고 워낙 여름에 더워서 응애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조금 소강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뭐냐면은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좀 건강합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많이 죽지 않았고요. 좀 저도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고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지금 밤이라 그런데 너무 싱싱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찌글찌글한 거물두 번이고 한 번이고 졌는데 이렇게 된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죽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죽지 않은 거는 펴집니다. 그거는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물을 주면 아이들이 펴진다는 거 제가 알려드리고요. 정말 참 여름에 힘들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활짝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 힘듦이 조금 좀 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도 지금 뭐냐면은 여름에 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은 빵빵했어요, 애기들이. 그래서 여기서 죽은 게 뭐냐면은 죽은 거 뭐냐면은 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이렇게 군생에서 죽는 아이가 나왔거든요. 한두 개 정도. 그리고 이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이게 빗물이 들어가서
오히려 여름에 큰 거예요. 창도 여름에 여러분 안 크진 않아요. 근데 뭐냐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물을 주지 말라고 하냐면, 열 때문에 죽어요. 그 햇빛이 내리쬐는 그열 때문에, 열 때문에 죽어서 물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여기가 47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도 이쪽에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 여기서 죽는 거딱두개 나왔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게 뭐였냐면은 이게 저명간수식으로 된 거야. 빗물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위에서 주지 않으니까 탄저병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큰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집중적으로 47도까지 올라갔는데 집중적으로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열이 가해졌더라면 뭐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거 나오죠. 열 때문에. 온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이제 요런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 이게 엔젤 세비열인데 지금 여기가 여러분 입이 하나, 둘, 셋인데 다섯 개가 이렇게 먹어 들어갔잖아요. 이거 지금 떼시면 죽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왜냐면 조금 마른 다음에 떼세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지만 그래도 안 뛰는 게더 낫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여름에 이게 뜨거워서 이렇게 얘가 익을 수도 있고요. 이파리가요. 한 가지는 그거고요. 또 뭐냐면은 이게 이제 탄저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곰팡이성 질환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을 여기서 이렇게 떼면 잘못하면 이제 이게 균이 들어가갖고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안 좋잖아요. 상태가. 이거 열에 의해서 그래요. 열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햇빛이 이제 이렇게 내리쬐으니까 그때 한여름에. 또 이렇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 완전 군생으로 되게 잘 컸잖아요. 이 왜냐면 밑에서 빗물이 들어왔거든. 얘도 마찬가지고 엔젤 세비열. 빗물이 들어와갖고 얘네들이 큰 거야. 한여름에 안 크지는 않아. 여름에 여러분 저면관세주 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을 줬을 경우에 두상간수로 줬을 경우에는 여러분 뭐냐면 이 열기가 더 이렇게 묻어 있으면 그 입이 화상을 입기도 하고 그 열로 죽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육이 농사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랬는데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그약 한번 주고 이렇게 탄력을 지금 받고 있어요. 좀 기특하긴 하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은 빠졌지만 한여름을 이렇게 버텨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유, 밭에 있는 애들도 선전했고, 난 진짜 여러분, 이번 여름에 날씨가, 아이고, 너무 막 뜨겁고 그래갖고 많이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선전해서 많이 안 죽어서 다행이고요. 지금부터 일단은 적심을 해도 되는데, 이제 밭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약을 준 상태에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약을 살균 살충제를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셔야 돼요. 철저히 하신 다음에 적심을 하는데 이렇게 물기가 있을 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물기가 말랐을 때, 조금 말랐을 때, 이제는 적심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조금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날씨가 진짜 막 변화무쌍하니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노지부터 적심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날씨를 잘 봐서요, 하세요. 왜냐하면 시기를, 25도에서 최고 기온 25도, 최저 기온 15도를 놓치시면,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아이그 이게 애기들이 잘안 나올 수가 있고 또 뭐냐면 이게 뿌리를 잘안 내려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참좀 어려워졌어요 농사가. 다육이 농사가 쉬웠었는데 이제는 더 어려워졌어.
여러분, 늦은 시간입니다. 고운 밤 되시고요. 저도 퇴근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